정씨 어때요? 어? 도전이죠. 도전. 형, 우리 저 연습생 때 형한테 마탕 해줬었잖아요. 그때 그때 설탕 양이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. 아 그래. 네. 태형 씨? 네. 야, 야 태형아. 그거지. 와. 야 태형아. 태형아. 아 태형. 아 마탕 굉장히 와, 기대가 진짜 나가 보인다. 비주얼이 여기다가 이제 견과류 부셔가지고 좀 올려놓으면은 끝내주는 비주얼이 나올 것 같아요. 이 많은 고구마들이 한 몸이 된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요? 아 그렇습니다. 오늘 태형이가 자꾸 한몫하네요. 어 방금 해물탕을 열었는데 냄새가 좋았어요. 왔어요? 네. 큰일 났다. 장난 아닙니다 지금. 아 잠시만 지민 씨. 예. 제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아닙니다. 아니요. 아니요. 아 그러지 마. 오버하지 마. 그러지 마. 그러지 마. 아 맞다. 좋아. 야 깨 막 이런 거 뿌려주고 막 좋아. 응? 야 보자 깨를 좀 데코라고. 어때요 정국 씨 맛? 아니, 자, 보여주시오. 보여주시오. 자, 여러분. 자. 예. 찾았어. 자성인가요? 여러분. 사실, 여러분. 고구마처럼 보이는 것도 접시의 일부입니다. 진영! 그래, 내가 깔 진영! 아, 지금 막 이런 소소한 재미. 네. 어때요? 웃음 점수 10점 드리겠습니다. 네. 역시 유쾌하네요. 이게 운전대처럼. 절대로 썰리지 않아요. 집중을 했습니다. 음식에 이름이 있나요? 이러면 이거 보시면 뭐 생각나요? 아 이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삼삼 빙고가 떠오르네요. 그쵸, 그래서 빙고구마. 빙고구마. 네 아쉽네요. 이타 공룡 나이 키친 타. 저희는 첫 번째 놈이 두 번째 놈이 위생. 이 팀은 첫 번째 몰라요. 첫 청결. 청결 두 번째. 접착력. 딱 마탕을 먹으면 이게 딱 마탕 진짜 근데 내가 보기엔 이게 진짜 맛있어. 이것만 집었을 때 마탕 특히 딸려 올라올 수가 있어. 그럼 네. 제가 잡아줄게요. 자, 놔보세요. 아니야. 아, 아니, 아, 오, 청력이 생각보다 대단하네요. 네, 남네요. 살이 뜯겼네요. 네. 뭐, 이거 맛있는데? 나 궁금해. 나 이거 진짜 맛있어. 잠깐만. 어떤 맛입니까? 중세시대입니다. 아, 그럴까요? 중세시대입니까? 중세시대. 뭐가 바뀌었다고요? 기사가. 전쟁을 나가는데 갑옷을 입었어요. 그쵸. 바로 그 맛입니다. 아 뭔지. 고구마다. 고구마에 갑옷 입었어요. 약간 설탕 갑옷 아닌가요? 그렇죠. 설탕 갑옷입니다. 야 근데 조합이 괜찮지 않습니까? 굉장히 맛있어요.